원디 오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부원장님께서 간단한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쁜 학생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는 정확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잡고 가셨으면 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의 바람입니다. 그때 만났을 때 준비 다 해갖고 왔습니다. 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되면은 오른쪽으로 원을 마무리 있는 지금 손에 암이 많이 들어. 오른쪽으로 3, 3, 5, 1까지 끊어줄게요. 조금 2400까지 마무리해주세요. 마스터 스위치 저게 저게 스탠바이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 항공기에는 총 두 개가 들어가 있어. 두 개가 떨어진 상황에 내가 포스 랜딩을 하면 그 충격에 작동이 되고 작동이 어떻게 되냐면 내 위치를 전송해주고 내 위치를 그냥 구조하러 구조해달라고. 우와. 열심히의 개념이 잘해야 돼요. 결국엔 결과가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과가 어느 정도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퍼포먼스가 결국에 잘 나와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주도가가 더 발전하고 커지려면 선배들이 잘 또 돼야 되고요. 후배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고 박수 한번 주시죠.